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짰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대를 잇는 믿음의 여정 일곱 번째입니다. 바딴 아람을 떠나야 할 때가 온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다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대를 잇는 믿음의 여정이란 주제로 창세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들을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 안에서 나도 발견하고 우리도 발견하고 하나님도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고 듣는 것이죠. 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의 야곱의 일생은 점진적이고 또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다루심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는 어떤 그 야곱의 본성을 어떤 육적인 본성을 다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는 갈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세속적인 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속성이 야곱 안에 있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시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속이고 갈취하고 탐내는 모습은요 야곱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바딴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지난 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은 바딴 아람에서 14년을 무보수로 일합니다. 여러분, 무보수로 청년 열정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열정페이가 세도 14년을 그렇게 일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물론 완전 무보수는 아니었습니다.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일한 것이었죠. 라헬을 위하여 속은 다음에 결국 7년을 더 일해야 했지만 어쨌든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첫 7년은 수일같이 보냈지만 나머지 7년은 아마 시간이 많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14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14년이 흘렀을 때에 라헬이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야곱은 이곳을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들어요. 그래서 라반을 찾아가게 됩니다. 저는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라반은 야곱이 복덩이인 줄을 알았습니다. 복덩이. 아, 얘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의 재산이 늘었다 이거예요. 가축들이 늘었다 이거예요. 그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라반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3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것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야곱에게서는 이 바딴 아람의 기간이 쉽지 않은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이 있는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나중에 보시면 요셉도 그런 복을 누립니다. 요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느껴요. 하나님이 저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는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잘 되는 거구나. 그런 은혜가 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그걸 잘 알아차린 것입니다. 사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주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될 거야. 그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는 곳에 바로 이 라반의 이 재산이 늘어나고 잘 되게 되어지는 복이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 이 이중적인 모습이 또 여기 드러나요. 자,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저를 통하여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그러면 저는 언제 저의 집을 세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야곱의 특성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데 한편으로 보면 아주 그 세상적인 그 생각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30절 말씀 보세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즉 나는 언제 나의 재산, 나의 집, 나의 직장, 나의 사업 그거 언제 나는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나 누구의 밑에서 물론 그렇게 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아 나도 내 사업하고 싶다. 내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나도 사장 소리 좀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언제가 되어야 내 사업장 차리겠습니까? 언제가 되어야 내가 사장이 되겠습니까? 언제가 되어야 제가 1인 기업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가 되어야 내 가정을 세우겠습니까? 언제가 되어야 제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회자도 예외가 없다니까요. 목회자도 때가 되면 내 목회, 나의 교회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불쑥불쑥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자, 오늘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때를 알려주십니다. 자, 야곱이 내 집이라고 언제가 되어야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집에 대한 갈망이 세면 셀수록 아직 그때는 아닌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그렇게 원하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합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됐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언제 내 거 되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 아직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 야곱의 이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야곱의 사명은 내 집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죠. 내 나라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서 온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도 부르신 것이고 이삭도 부르신 것이고 야곱도 부르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부르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명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집, 나의 어떤 기업, 나의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진정하고 순수한 그 마음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준비가 된 것이죠. 야곱이 여전히 내 집을 타령하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6년을 더 바딴 아람에 있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언제까지 제가 이 캔자스에 있어야 됩니까? 저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있게 돼요. 계속 보내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이제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정말 섬기겠습니다. 그냥 바로 가시더라고, 다른 데로.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 제가 야곱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 집 타령하니까 내 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질 않았어요. 다시 6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폰에 암호를 설정해 놓고 잘못된 암호를 넣으면요, 처음에 다시 누르라고 하다가 나중에 계속 누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5분 뒤에 다시 해보세요. 또 틀리잖아요. 10분 뒤에 다시 해보세요. 또 틀리잖아요. 1시간 뒤에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내 집이 언제 됩니까 했다가 6년 뒤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거의 이 수준으로 14년에서 6년이 추가가 돼요. 물론 야곱은 그의 아내 자기가 조건을 겁니다. 이런 조건이면 제가 있겠습니다 라는 그 조건을 걸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아, 너 좀 더 있어야겠다, 바딴 아람에 좀 더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바딴 아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역설적인 곳입니다. 자, 역설적인 은혜가 있어요. 자, 왜 역설적이냐?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이 라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표현하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 세월이 정말 복된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고난과 역경이 어떻게 복된 세월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복된 세월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돌아보면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고 역경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세월이 뒤집혀서 바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야곱은 바딴 아람을 나중에 이제 떠나다가 라반이 뒤쫓아와서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년의 세월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31장 38절에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외삼촌께서 내 품삯에 열 번이나 바꾸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더위와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아주 열악하고 안전하지 않은 노동 근무 환경입니다. 게다가 품삯을 야곱과 상의도 하지 않고 기준을 계속 바꿔버리는 거예요. 열 번이나 바꾸는 부당한 노동 착취의 현장, 이것이 이 바딴 아람입니다. 그것이 20년의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1년도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20년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도망자로 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이것도 감지덕지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 말할 것이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지금 야곱은 20년 세월을 너무나 험악하게 산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바딴 아람이라고 하면 이 야곱에게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부당한 노동 착취라 이것이 생각이 나는 아주 부정적인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야곱의 일생을 보시면요, 야곱에게 있어서 바딴 아람이 아니었다라면 결코 야곱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바딴 아람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거예요. 굉장히 고난과 역경과 부당한 환경인데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뜻도 성취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었다라면 야곱이 야곱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환경들이 분명히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봤던 아람과 같은 환경이 언제였는가, 혹시 그것이 지금 형편 아닌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었지만 굉장히 복된 곳이었고 복된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딴 아람의 고난 중에도 이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6년 전에 이제 라반의 그 요청에 따라서 이제 갈게요 했다가 이제 그 라반이 너무 너는 복덩이니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조건부를 걸어서 이제 야곱이 남게 되죠. 그 6년 전에 이제 조건부를 남게 되죠. 그때 어떤 조건이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양 떼나 염소 중에 새끼를 낳으면 얼룩지거나 점 있는 것은 다 야곱이 갖기로 해요. 그 조건으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새끼를 낳으면 다 얼룩지고 점 있는 양이 나오는 거예요. 확률상 그게 높지가 않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야곱은 머리를 써가지고 푸른 가지를 뜯어다가 흰색 모양, 어떤 색깔을 낸 다음에 그거를 동물들에게 보여줘서 새끼를 가지게 되면 뭐 얼룩무늬가 나오고 뭐 이러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사실 동물들이 뭐 얼룩지고 그렇게 태어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약간 미신 것 같은 거죠. 근데 야곱이 보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낳는 것마다 야곱에게 유리한 것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라반이 기준을 바꿔버려요. 반대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뭐 다른 걸로 하자. 이번엔 다른 걸로 하자. 계속 열 번이나 바꾸지만 바꿀 때마다 이상하게 야곱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 동물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마지막 6년의 기간은 비록 부당한 노동 착취와 속임수가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라반이 속이라고 해도 그것이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해 주신 기간이 이 마지막 바딴 아람의 6년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이 굉장히 번창을 합니다. 그것이 30장 43절이에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야곱입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대로 되니까.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뭔가 기준이 바뀌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돼요. 아, 목사님 저는 반대로 되던데요. 그게 더 훨씬 더 일반적인 경험인데요. 사실 이런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 바뀌는 것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니까 그 별로 신앙이 없던 야곱이 언어가 바뀝니다. 이거는 도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그 해봤자 동물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7절 말씀이에요. 이제 라헬과 레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이게 장인어른이죠. 나를 속여서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라반을 막았어요. 그래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한 9절에 역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뭐 빼앗아 준 건 아닌데 태어나는 동물들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그 기준에 맞는 동물들이 태어나니까 마치 하나님의 빼앗아다가 야곱에게 몰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별로 없던 야곱도 그저 그냥 베델에서 겨우 이제 만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기와 같은 이 야곱도 이 바딴 아람의 기간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편들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하면서 간증을 이 아내들에게 간증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6년 전에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언제 내 집을 세우니까 내 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읽어보세요. 이제 나의 집이란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그 6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야곱이 바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1년 전과 5년 전과 6년 전의 모습과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전히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성숙하셨습니까? 화내지 않던 것을 더 온유하게 되었습니까? 품지 못하던 사람을 더 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시간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6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면서 이제는 내 집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면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42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빈손이 되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야곱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게 돼요. 그가 이제는 바딴 아람을 떠날 때가 된 겁니다. 때가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 이제 여기 안 계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때까지, 더 이상 미운 사람이 없을 때, 바로 그때다. 그리고 그분은 가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다 사랑하게 되었냐고. 그래서 정말 이제 사랑이 넘쳐난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여정으로 인도하실 때는요, 지금 이곳에 보내신 그것이 어떤 직장이든 그것이 어떤 사업 환경이든 교회든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에서 의도하신 말을 이루시기까지는 보내질 않으십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사람마다 사명이 틀려요.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삭처럼 머물러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야곱처럼 밧담 아람이라는 곳을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라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만 나이가 든 것이 아니라 라반도 20년, 20세를 더 나이를 먹게 됩니다. 입사를. 자, 그러면 라반도 성숙했느냐? 여러분 라반은 여전히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20년이 지나도 그리고 6년 전에 그 품삯을 정할 때의 그 라반의 모습과 지금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바딴 아람을 떠나가던 야곱을 뒤쫓아 와서 이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그게 43절이에요. 근데 라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버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지금 이 라반의 언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내 것이랍니다. 아,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내 딸은 맞겠죠. 그런데 이미 뭐 결혼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양떼도 더 정당하게 해가지고 지금 야곱이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라반의 것이 아니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그만큼 이 라반도 더 성숙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뭐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 내 거, 내 집안, 내 소유, 모두가 다 내 거야, 내 거. 계속 내 것, 내 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중심적인 언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라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라반은 신앙인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도 들었고 그의 동생이 리브가니까 분명히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라반은요 믿는 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믿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것이 없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딴 아람에서 계속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 내 것은 없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장례식을 두 군데 다녀왔어요. 70몇 세 한 분은 80몇 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주의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가 있다. 그때를 준비하고 있느냐? 이 생명이 우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같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 불러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맡긴 것 가지고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결산할 때가 여러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청지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이 라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계속해서 내 것을 유지하고 내 것을 더 많이 원하는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11조를 말하는 겁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드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11조가 아니고 11조 정도가 아니고 아, 나는 11조 냈으니까 난 이제 다 이거 내 거가 아니고 우리 전부가 다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께 바쳐진 인생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께 바쳐져야 된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시간이 흘러도 모른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경험이 없으면 라반과 같이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지다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라반이었어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결국 그에게 남는 것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내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또한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단 아람에서 배워야 할 점이에요.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 세월을 보낸 동안 더 이상 예전에 그 야곱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야곱은 이 바단 아람에서 우리 일상에서 아주 깊이 심지어 이 사소한 어떻게 보면 이 동물 새끼 낳는 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잖아요. 물론 자기의 사업이니까 관련된 일이니까 중요한 일이기도 보지만 동물 낳는 그 일까지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것을 이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단 아람이라는 것은 역경과 고난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바단 아람은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라반과 같이 정말 나를 괴롭히는 죄송하지만 정말 갑질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못 살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보호하심이 있어요. 나를 완전히 억누르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뭔가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단 아람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바로 거기에서 다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아주 노동 착취와 부당한 대우가 있는 곳이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단 아람에 우리 두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진정 속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것으로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바단 아람에 두신다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라반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반도 참 귀한 것이죠. 나에게는 야곱에게는 너무 힘든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힘들게 한 사람은 기억나시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힘든 라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라반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설교 자리라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아마 고백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라반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라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저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그 라반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에 나중에 그 라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라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이 은혜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저의 죄성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라반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어두움과 세속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라반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이 야곱처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일을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켜보셨어요. 자, 뭐라고 하시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꿈에서 하나님이 자,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봐라. 아롱진 거, 무늬진 거, 왜 너가 그거 갖고 있지? 그거 자꾸 라반이 바꿔서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던 거, 근데 내가 다 너에게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거다. 왜 그런지 알아? 라반이 너에게 악하게 하는 것을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봤다는 거야.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그 야곱이 라반에게 부당하게 당하는 그 장면들을 다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아니까 내가 너에게 갚아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라반도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자신도 나중에 속게 되고 나중에 그 뿌린 씨앗들이 다른 자의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다가 또한 야곱의 것으로 주시게 되죠.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어떤 비난과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그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셨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께 억울함을 토로하시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고 그분께 심판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목회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러운 일도 있고요. 찾아가서 CCBB를 따지고 싶을 때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돌아보니까 CCBB를 따진 적이 있어요. 참지 못하고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이겼어요. 근데 진 겁니다. 제가 이겼는데요 진 거더라고요. 영혼을 잃었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야 되는데. 참 아픈 레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따지지 말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자.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제 중심을 보시니까, 제가 어떤 동기로 한 것인지를 다 아시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안 보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보셨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보신 거 맞잖아요. 근데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말하고 싶은 거, 따지고 싶은 거, 시시비비 가르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 라반에게 당할 때 야곱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그리고 다 카운트하시고 갚아주시구나. 때가 되니까 그 공의와 진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때가 되면 그분이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다 나름은 힘들면서도 은혜가 있는 곳인데 계속 있어야 할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바다 나름을 떠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그가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정에 어떤 그 과정에 다 있어요.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길이 다르고 여정이 다르긴 하지만 이 야곱과 같이 어떤 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하시고 또한 지나가게 하실 때가 옵니다. 허락하신 장소가 다르고 기간이 다르고 시기가 달라요. 왜 이삭에게는 바단 아람을 주지 않으셨는가? 이삭에게는 바단 아람의 경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가나안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게 그것이 사명이기도 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는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신부를. 그래서 종이 가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바단 아람의 여정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 순종하거든. 말씀에도 순종했거든. 그러니까 바단 아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순종하지 않죠. 속이려고 하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단 아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성 한번 보세요. 내가 이삭에 가까운가 아니면 야곱에 가까운가. 야곱에 가깝다면 여러분 바단 아람과 같은 유사한 과정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뭐 하신다고 했죠? 징계하신다고 했죠? 훈련시키신다고 하셨죠? 연단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단 아람 과정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을 훈련한 다음에 언제 떠나게 하시느냐 이제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언제 이곳을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몇 가지 사인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요셉을 낳았을 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야곱이 마음을 품은 것이 단지 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가 그때 그를 처음에 품고 있었는데 이제 시기가 지나가게 되죠. 내 집을 주장하는 바람에 그 기간이 연장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떠나야 되는 것은 맞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맞았습니다.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았는데요. 여러분 그 갈망을 한번 보셔야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상황적으로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열린문을 얘기합니다. 열린문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인이 되기도 해요. 사실 상황적으로 야곱에게는 이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몰래 도망하면서 떠나게 되죠. 그렇지만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떠나는 것을 보호해 주세요. 어쨌든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자, 야곱에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안색이 바뀔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야곱이 대하는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재산이 너무 많아졌어요. 라반을 추월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막 이제 비난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라반도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죠. 자,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갈등이 표출될 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것이 떠나는 사인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떤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듦으로써 지금 이제 너무나 좋은 거야. 재산도 많고 너무나 좋은데 떠날 때를 떠나지 못하니까 보금자리를 흔드셔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왜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할까요?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금자리는 새끼가 자란 곳이에요. 근데 더 이상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새끼가 자라려면 이제 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요? 흔들어요. 어미가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막 나오니까 새끼를 등에 업고 나오죠. 이게 무슨 비유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민족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애굽은 종살이 하는 곳이지만 애굽은 보호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가 어떻게 보면 좋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힘들게 만드는 거야. 고난을 당하게 하고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서 부르짖게 만들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흔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비유로 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지만 계속 머물 곳은 아니다. 여기는 정착지가 아니고 정거장이다.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상황적으로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을 겪게 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라반의 안색이 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떠나가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갈망,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그 라반의 안색이 변했을 때쯤에서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거는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인데 또 구체적으로는 11절에 나오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습니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분명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아무리 거기에 재산이 많고 너의 자녀들과 너의 가족을 다 거기에 있어도 떠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망과 상황과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자는 바로 나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실 때 보낼 때부터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다시 돌아오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하면서 너 그때 베델에서 내가 했던 말 기억나지?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내가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지? 너 이제 떠나야 돼. 넌 떠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곳에 있는 동안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녀들입니다. 아들들을 낳음으로써 열두 지파의 기초가 여기서 세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너의 자손이 띠끌같이 많아지게 될 거야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서 바단 아람에서 두 아내와 두 그 아내 종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열두 지파의 근간을 바단 아람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약속의 성취가 이미 거기에서 이루어진 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가 사실은 거기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 아까 갈망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야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야곱의 변화, 갈망, 그 다음에 상황적인 여건이 열렸어요. 안색이 변했죠. 네 번째,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요. 아, 야곱은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바단 아람에서 떠나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언제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언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다음 과정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 바단 아람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야곱 너 그때 나한테 서원했던 거 기억나니? 서원. 야곱이 서원을 했었습니다. 베델에서. 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나와요. 20절,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요. 내가 평원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누구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고 서원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십니다. 제가 이따가 간증을 할게요. 서원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나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그때 서원한 거 너 기억나니?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오늘 야곱의 환경은 뭐냐면 이미 야곱이 그 서원할 때에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20년 동안 그를 지켜주셨죠. 먹을 거 주셨죠. 입을 거 주셨죠. 가족도 주셨죠. 뭐 다 들어주셨네. 뭐만 남았어요? 야곱만 약속을 지키면 돼요. 이제 야곱만. 야곱아 너 서운한 거 너 아직 안 지켰어. 근데 하나님이 뭐 11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건 뭘까요? 너가 이렇게 지금 이제 가족을 이루고 자선도 많아졌는데 난 너에게 바라는 것 딱 하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 그거 지금도 유효한 거지. 너 가진 거 마음껏 부유하고 너 지금 거느린 사람도 도대체 몇 명이야. 내가 이렇게 이제 성장했고 부유했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 너 그때 서원했던 거 나 아직도 기억해. 너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의지할 사람 없을 때 내가 너의 늘 곁에 계셔줬어. 내가 너의 기도에 다 들어줬잖아. 내가 바라는 거 하나 있어. 너가 평생 나만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따랐으면 좋겠어.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잃어버린, 잊어버린 서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딸 셋을 놓고 셋째가 교통사고로 먼저 죽고 보낸 다음에 1년간 이상을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둘 다 같이 잠자리를 주무지 못하셨어요. 꿈에, 오늘 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버지가 그때 꿈을 꾸셨는데 어머니가 저 방 구석에 혼자 자고 있는 그 꿈을 꾸신 거예요. 아,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었지만 이렇게 따로 지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불러다가 같이 이제 자시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1년 훨씬 지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이 생겼죠. 근데 그때 어머님이 서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뭐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신 게 주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거죠. 그게 태어난 것이 이제 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제그리스 노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그렇게 했으면 어렸을 때 야 너는 내가 서원했어. 너는 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는 무조건 목회자가 되어야 돼. 이럴 법도 하잖아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 목사의 길을 걸어야 된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 한 말씀도 안 하셨어. 뭐만 믿은 거예요? 서원 기도. 아, 기도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나달라고. 저는 고등학교를 일단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서원 기도가 정말 야 이거 엄청나구나. 하나님이 정말 진지하게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제 간증을 드릴게요. 저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뭐 일반화할 수는 없고 또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0년 7월에 미국에 갈 때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하고도 약속을 하고 갔죠.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는데 한 5년쯤 있다가 돌아오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배움과 또 지경의 넓이를 넓혀주시고 그 모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도도 드리고 교회하고도 이제 그런 어떤 서면으로도 서약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간 거죠. 근데 항상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에 있습니다. 2011년, 12년은 잘 흘러갔는데 계획대로 2013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상치 못하게 교회를 맡게 되면서 사실 그 교회를 가게 됐을 때 아, 우리는 한국에 가야 되니까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을 다해 섬기긴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고 저희 아내에게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게 된 것이 어떤 때냐면 2013년에 아내가 이제 하혈에서 죽을 뻔하였을 때 그때 죽음의 그 순간에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와 영혼들을 제가 너무 건성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맡겨주신 교회를 정말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정말 이제는 여기에서 계속 마음을 다해서 여기서 더 평생을 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계획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가서 계속 마음에는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약속했고 빚을 갚아야 되고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그 마음의 부담이 계속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중에 그곳에서 이제 그 어떤 시니어 목사님이죠.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이 저와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마음의 부담을 솔직하게 좀 털어놓았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것도 좋지만,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 지금 어려운 교회를 잘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세우면 그것이 또한 정말 복된 길이고 또 교회도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의 짐을 많이 내려놨어요. 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이 은혜를 갚는 길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마음을 다 이제 부담을 내려놓고 이제 지내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거의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런데 2018년에 유기성 목사님이 시카고로 예수 동행 세미나를 인도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8시간 차를 운전해서 이제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제가 2010년에 떠났는데 2018년까지 아직 미국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뵈었는데 어땠을까요? 안색이 전과 같지 않더라.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의 안색이 그렇게 썩 밝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야 될 타이밍을 놓쳤고 제가 맡게 된 교회 때문에 있게 된 것을 뭐 듣긴 하셨지만 계속 남게 된 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는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세미나가 첫째 날 있었고 둘째 날 지나고 뭐 만나자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많이 서운하셨구나, 목사님. 아유, 이해합니다, 목사님. 제가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둘째 날 저녁 집회까지 딱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일은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죠. 둘째 날 저녁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내일 아침 파네라에서 만납시다. 딱 그러시네. 파네라는 카페가 있어요. 빵 파는. 아, 식사를 하시자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날 아침에 파네라라고 하는 카페에 가서 이제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쫙 풀어놓은 겁니다. 목사님이 오해하셨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쫙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교회에 왜 가게 되었고 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쫙 하니까 다시 안색이 밝아지시더라 이러면서 너무 뭐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아 그러냐고 잘 됐다고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정말 기분 좋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시면서도 계속 저한테 만나서 반가웠다 그러면서 계속 뭐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언제든지 어려우면 연락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가셨습니다. 그게 2018년 5월입니다. 저는 정말 그때 이제 마음을 다 정리한 거예요. 아, 이제 미국에 남아서 연합감리교회 맡겨준 사역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연합 사역도 커지고. 아, 여기에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019년 2월입니다. 2019년 2월. 2019년 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국에 그해 6월 달에 가게 된 겁니다. 결혼 주례를
두 분을, 그 두 커플을 주례를 하러 6월에 방문을 하게 된 계획이 생겨서 2019년 2월에 유 목사님께 이제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6월 9일 그 주일날 이제 결혼 주례가 8일에 있었고 15일에 있었는데 9일날 안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없으니까 본인께서 이제 나는 없으니 목사님께서 그때 오시면 그럼 그 다음 주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보자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럼 인사를 못 드리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한 12일 정도가 지났어요. 제가 날짜를 여기 적어놨는데요. 2월 2019년 2월 16일입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가 그때 그 교회에서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요. 꿈을 꿨어요. 자, 오늘 꿈 얘기 나온다 그랬죠.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선한목자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저는 전도사 시절 때 여기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과거에 묻혀졌던 기억이 나온 꿈이 아닌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막 장로님들 얼굴, 성도님들 얼굴, 아는 분들 이제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딱 깬 거죠. 그게 이제 2019년 2월 16일 토요일 새벽 5시 좀 넘었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그날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잠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폰을 확인을 하는데 메시지가 와 있어요. 그때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었기 때문에 메신저가 이렇게 동그랗게 뜨거든요. 눌러보니까 유 목사님께서 다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6월 9일은 호주 세미나 때문에 호주에 있게 되는데 목사님이 한국 방문 중이니 주일 설교를 부탁하려 합니다. 가능하시면 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그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가 오니까 제가 이게 꿈인 줄 알았어요. 이 메시지가. 아, 나 아직도 꿈에 있군. 꿈속에 지금 나 아직 헤어나질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잘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봐. 아내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닌 거예요. 잘 자고 있었는데 아내가 옆에서 그럼 보여준 거죠. 이 메시지가 왔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와서 설교를 한 게 2019년 6월 9일이에요. 그때 이제 1부에서 2부, 3부, 4부 설교를 하고 저는 이제 주례를 하고 미국에 돌아갔죠. 그리고 다시 이제 목회를 열심히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러고 나서 2년이 안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천백 연락이 온 것이죠. 저는 그때 그 꿈이 2019년 6월 9일 설교 꿈을 미리 꾼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아는 것은 제가 2021년도 11월 14일에 첫 부임 설교를 할 때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돌아와야 된다. 너가 그때 서원했던 거, 약속한 거, 하나님 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시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이 한국 교회와 북한에 대한 기도였어요. 저를 다시 불러주시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적지만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이 시키시는 것 순종하여 하겠습니다. 북한을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잘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구나. 자격이 있는 자도 아니고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때 그 서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돌아보면 미국에서의 그 11년 세월은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차별도 당하고요. 근데 동시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정말 가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올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과 헤어지는 것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 가족을 이룬 것처럼 가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다 뭐 그 친구들 다 삶의 뿌리가 다고 있었는데 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이요 다 데리고 나온다는 게 20년 세월이 여러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오게 하셔서 정착을 하게 하셨어요. 돌아보니까 짧은 지난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언제 미국 살았냐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잘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도. 돌아보니까 정말 그 11년의 미국의 세월이 꼭 뭐 야곱과 같지는 않지만 바닷 아람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역설적인 은혜죠. 힘들고 고난도 있고 외롭지만 동시에 엄청 풍성한 어디 비할 수 없는 은혜가 이 기간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닷 아람을 혹시 여러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 세속적인 면들을 제거하시고 순결한 주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것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것이 아니죠. 나의 집도 아니죠. 나의 인생도 아니죠. 뭐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게 될 때 이제 그러면 바닷 아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라반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빼앗으려 해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다가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인데 봉독을 22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대를 잇는 믿음의 여정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트를 보고 오늘 뮤지컬 예배인가 싶은 분이 계시겠지만 뮤지컬 예배는 주일에 있고요. 오늘은 우리 금년 성령 집회이고요. 우리 믿음의 여정 시리즈의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지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단 아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에게 해결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누구죠?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야곱은 알 수가 없었어요. 과연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나를 용서할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할까? 이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야곱이 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이죠. 읽진 않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마하나임의 의미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가 있지만 직역을 하면 그게 아니고
두 군대, 두 진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두 개의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진영의 의미가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그 밧다나람으로 갈 때에 꿈에서 뭘 봤습니까? 계단을 보았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어요. 아,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와 동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본 것이죠.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앞길을 내가 인도하고 보호할 거야.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밧다나람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 경계에서 다시 그 천사를 보게 되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때는 꿈에서 본 것이고 지금 뭐예요?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이 있었다. 여러분 왜 두 진영일까요? 뒤에는 라반이 잡으러 올지도 몰라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지켜주시고 앞에는 그의 앞길을 인도하는 천사들. 그러니까 앞뒤로 이 야곱을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꿈이 아니고 실제로 눈을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사자들이 이 야곱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왜 그렇죠? 야곱이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고향으로 가기로 순종은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순종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결단이 있으시고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근데 순종은 하고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세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 걱정이 되십니까? 그 야곱이 딱 이 상황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두 군대의 진영으로 된 천사들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에 띄도록 보여주시는 은혜가 이 마하나임이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출국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경계선, 그 공항이죠. 거기에서 내리자마자 누구를 보았을까요? 우리 선남목자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몇 분이 마중을 공항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플랜카드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웰컴, 김다희 목사님 가족의 입국을 환영합니다. 선한목자교회 교우일동. 공항에 사람들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고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부끄럽기도 하면서 빨리 가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서 따로 모여서 사진을 한번 다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있구나. 하나님이 다 모든 앞길을 예비하셨다. 저는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도 그 사진을 갖고 있고 누가 오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가족을 맞이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 대표로 맞이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두려움이 밀려오고 내가 잘한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독여주시는 하나님 방식이 바로 이 마하나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신뢰함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하나임이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정말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신의 일꾼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죠. 그리고 에서에게 갔던 야곱의 일꾼이 돌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에서가 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대요. 만나려고 오고 있대요. 이 개정판은 만나려고 오고 있다라고 번역했지만 새번역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인 어른의 형님께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러 오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럼 에서는 야곱을 만나려고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치려고 오는 것일까요? 이게 지금 두 번역이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왜 이런 번역이 나오게 됐느냐? 이 원어에 이 코레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인데, 이 코레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만나다의 to meet, 만나다는 것이죠. 만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정한 상황에서는 적군을 상대하려고, 그러니까 적을 상대하여 다투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할 때 만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다투려고 치려고 온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일꾼은요, 그냥 만나려고 이 만나다의 의미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영어 성경 그냥 만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새 번역은 치려고 번역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거든요. 7절에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혹은 걱정이 돼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을 봤을 때 아, 이 번역을 치려고 번역을 한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새 번역 성경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해석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는 것이 과연 그게 팩트긴 하지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사실과 여러분의 해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완전한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는 것은 정말 이 야곱을 치려고 군대를 끌고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죠. 왜요? 야곱이 형 장자권을 빼앗았으니까. 아직도 20년이 지나도 앙심을 품고 지금 부하를 끌고 오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맞는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 것은 지금 야곱의 군대가 없어요. 그렇게 이동하다가 강도가 습격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려다가 동생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데리고 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에 따라서 하나의 팩트가 완전히 의미가 여러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근거로 이 상황을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무엇으로 근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상황과 사실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요동하듯이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형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는 것이 보호하러 오는 것인지 치려 오는 것인지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야곱은 그 땅으로 돌아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형에서 400명이 오는 것이 나를 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니 형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또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가? 형 에서가 자신의 군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그 땅으로 안전히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려고 보내주시는구나.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 바른 해석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옳은 해석이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요, 미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의 근거에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아기를 임신하게 된 분이 계셨어요. 저 기억이 나요. 그때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구하고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오시더니 임신을 하셨대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임신 막판에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있잖아요.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다. 정맥에 이상이 있다. 아주 희귀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그 목사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게 지금 그 심장의 문제라면 이거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 주가 지났어요.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출산을 했는데 폐 때문에 물론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심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정말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장애가 있다고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태어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염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상황 때문이라기보다 상황도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놓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두려운 상황이 정말 내 삶을 지배할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지 결국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부임을 하고 나서 몇 주 이제 설교를 한 뒤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서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말을 좀 천천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적응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유 목사님 은퇴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제 귀에 들리는 현실이었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걱정이 될까요? 될까요? 안 될 수가 없죠. 사람인데. 걱정이 되죠.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두려움이 우리를 올무처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그럴 수도 있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꺼내서 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 시편 33편 8절에서 11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흔들리다가 아예 그냥 뿌리가 뽑히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다가도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면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경우에 그저 종의 말만 듣고 자신의 편견에 따라서 비추어 해석을 한 것이죠. 그는 분명 지금 방금 뭘 봤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이 두 군데 아예 그냥 꿈이 아니라 실제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것을 봤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그가 어떻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냐면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입니다.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와 전략을 플랜 A부터 Z까지 ABCD 쫙 해서 세워놓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7절에 두 대라는 단어를 보세요. 아까 마하나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진영의 군대. 이 두 대가 또 나와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대의 언어가 마하노시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마하나님의 이 어근에 같은 단어 마하 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마하나임을 보여줬는데 그는 잊어버리고 차라리 이거보다 내가 만들어 놓은 전략, 즉 두 대 마하노스를 만들어서 먼저 보냈다가 혹시 치면 이거라도 남겨야지, 이게 훨씬 더 믿을만하다. 야곱은 이거를 믿은 거예요. 뭐보다요? 하나님의 천사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이것이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마하나임을 버리고 마하노스를 택하였다. 이것이 두 때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야곱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야곱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마하나임을 보여주셨고 주셨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저버리고 동물의 군대, 마하놋, 동물의 군대가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 내가 짜낸 전략과 나의 계획으로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나중에 야곱은요 이 두 대도 성이 안 차니까 이 마하놋이라고 그랬잖아요. 각각을 다시 또 두 대로 나누어서 네 대로 만듭니다. 야, 그래서 첫째도 안 되면 둘째고 둘째도 안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뇌물로 첫 번째, 두 번째 뇌물, 세 번째 뇌물, 네 번째 이렇게 하면 에서가 형 에서가 좀 화를 풀지 않을까. 여러분 보험이 드셨죠? 드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두려우면 많은 보험을 들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보험을 많이 들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보험을 엄청 많이 모든 분야에 다 들었는데도 두렵더래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모습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 대를 또 나누어서 네 대를 만들고 수많은 대를 만들어도 여러분 그 안에는 평안이 지금 없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것은 이제 이 첫째, 둘째 때를 만들어서 주는 것은 예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조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물을 지금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이 선물을 받으면 좀 마음이 풀리겠지. 네 때, 여덟 때, 열여섯 때, 서른, 백 대까지 만들어서 어쨌든 될 때까지 하자. 이것이 야곱의 근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는 선물의 동물이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550마리입니다. 선물 지금 좀 과하죠. 550마리라는 숫자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마하나임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야곱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야곱은 거듭난 사람일까요? 지금 내 모습이 야곱과 비슷하다면 동일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나?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걸까?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걸까? 야곱은 과연 거듭난 사람일까? 자, 한번 따져볼게요.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들어서 알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음성을 듣고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실상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다나름의 20년 기간 지나면서 그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언어의 주어가 나에서 많이 주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저는 빈손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라는 고백을 그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또 하나 그가 거듭난 자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의 기도입니다. 기도. 9절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앞으로 보시면서 지금까지 보셨지만 기도한 장면 생각나십니까? 자, 분명하게 요셉을 나중에 보겠지만 요셉이 기도한 장면 나오지 않아요. 물론 기도를 했겠죠.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이삭 기억나십니까? 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장면 나오죠. 묵상하고 그 정도.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외에 제단을 들었다 뭐 거기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기도가 기록된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은요 그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읽어보면요 야곱은 기도의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왜 기도의 원리를 알고 있냐?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뭐죠?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 있게 기도하는 것이고 끈질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받았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이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약속이냐? 창세기 32장 9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큼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창조입니다. 말과 행동과 실체가 분리가 없어요. 약속하셨으면 그게 된 겁니다. 사실상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것을 붙잡고 절박한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 분명히 수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의 표지를 갖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자,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시 두려워해서 아 이거 어떡하지? 야 동물도 다시 모아봐 이러고 있다고요. 기도하였는데 두려워하고 기도하였는데 자신의 전략을 의지하고 도대체 지금 어느 장단에 지금 맞춰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음성도 들었어. 말씀도 분명히 들었어. 약속의 말씀도 있어. 기도도 해요. 근데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순종도 해요. 그런데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야곱에게는요 지금 두 개의 본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그의 타고난 육적인 본성, 움켜쥐려고 하고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힘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보려고 하는 이 야곱의 본성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본성,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센 쪽이 이제 그걸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강하면 기도도 했다가 육신이 강하면 다시 염려했다가 이게 계속 엎치락뒤치락 뭐하고 있어요? 자신 안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 이건 뭐 성령에 속한 자, 영의 사람이란 표현인데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면 거듭나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여서 변화된 사람인데 그의 영은 아직 어린 아이예요. 아기, 완전히 베이비에서는 더 컸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예요. 크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속성이 더 강하냐면 본인의 타고난 속성, 자신의 육신의 본성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시기, 질투, 투쟁입니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싸우려 하는 거고 경쟁하려고 하고 자기가 움켜쥐려고 하는 속성이거든요. 이게 야곱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대로 지금 이 자신의 이 타고난 본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풍조에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또 이랬다가 이 사람이 저런 말하면 또 여기에 이랬다가 이 어린아이들은요 잘 속잖아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현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이 속한 자였기 때문에 순종은 하려 하지만 믿을 수가 없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될지 확신할 수 없어서 뭐를 더 붙잡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내 힘.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붙잡는 자, 취하는 자. 주먹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을 더 믿는 거죠. 이게 더 강한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은 마지막으로 이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밤에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낮에 건너게 하지도 못해요. 두려워서 밤에 보냅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뭐냐면 이제 혼자 남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 아등바등하면서 살아왔어요.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도무지 이제 본인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마주했고 심지어 홀로 남았네요. 여러분 이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모든 상황은 이제는 나를 이 절망으로 어떤 절벽으로 몰아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이었나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분이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시니까요.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상황이실까? 궁금한데 뭐 알 수는 없는데요. 근데 저도 모르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가 그 기도의 하나를 들었어요. 뭐냐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겐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이것이 딱 지금 야곱의 상황인 거죠. 20년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홀로 남으신 것 같으십니까? 근데 그때가 다시 변화될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장하고 변화될 때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을 붙잡아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야곱이 먼저 붙잡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을 먼저 붙잡았어요. 야곱이 먼저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야곱을 먼저 잡은 거예요. 씨름을 건 것은 야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애에서는 막 피부가 구릿빛에 막 근육질에 막 이런데 야곱은 집에서 요리하느라 힘이 약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힘인 장사입니다. 장사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야곱이 이제 그 라헬을 만날 때 라헬을 만났을 때 그 장면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의 우물은 무거운 돌로
가려져 있습니다. 동물이 자꾸 빠져 죽거든요. 그걸 가려놔요. 얼마나 무거운지 성인 몇 명이 들어다가 같이 옮겨 겨우 옮길 수 있는 거. 근데 그 장면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은 혼자 옮긴다. 그냥 쓱 열어가지고 그래서 동물도 다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 야곱이 힘이 장사라는 거예요. 천하장사 저리 가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씨름을 하는데요. 씨름을 뭐 10분, 30분 하는 게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해요. 프로 레슬링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자기와 체급이 비슷한 사람하고 붙으면 한 10분만 해도요 힘이 다 떨어집니다. 그만큼 힘든 게 레슬링이거든요. 근데 밤이 새도록 했다. 심도 장사인데 지구력까지 있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겨보려고 왔는데 이게 지금 보통 센 게 아닌 거야. 이 야곱이. 게다가 지금 상황이 절박하니까 여러분 그 정신적인 이 상황 속에서 절박한 사람이 더 초인적인 힘이 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막 붙잡고 막 도무지 막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 이 구절이 이제 오늘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를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둘 다로 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해석이 달라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분들을 보시면 헷갈리실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저도 이 말씀 가지고 뭘 했을까요?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 말씀이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일단 이 어떤 자는요 천사인데요. 천사인데 단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겨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봤을 때 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신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야곱의 기도는 기도했다라고 따로 나오고 이건 씨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어요. 기도의 씨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씨름을 한 겁니다. 그럼 씨름이 뭐냐는 거죠. 씨름은요 그 사람을 눕혀서 위에서 누르는 것이죠.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압을 시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제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못 이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그럴 수 있더군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언제요? 야곱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힘을 더 신뢰하고 자신의 본성의 힘을 더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져준 거긴 한데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모든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고 조종해왔습니다. 이름의 뜻이 움켜쥐는 자, 레슬러죠.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하여튼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자가 이 야곱입니다. 자신이 장자여야 한다.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그 장자권을 탈취하고 결국 그래서 아버지도 이기고 형에서도 이기고 지금까지 계속 자신의 어떤 천성적인 힘과 전략과 지혜를 의지해서 뭐 해온 자입니까? 이겨온 자예요. 계속 이겨온 자예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 누구도 이기려 합니까? 하나님도 이기려 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도 내가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려 한 자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간증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간증도 하지만 야곱의 깊은 본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삶이 험난했던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싸우면 누가 이기십니까? 그 답변이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요? 우리가 이기잖아요. 기도해라. 싫어요. 귀찮아요. 시간 낭비 같아요. 우리가 이기잖아요. 용서해라. 내가 그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놈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라. 사랑받을 만 해야 사랑하죠. 이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용납해라. 품어주라. 순종해. 언제까지 순종합니까? 순종했잖아요 저번에. 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래 참아줘라. 참았다고요 저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져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서 나는 내가 너를 이기길 원했는데 너는 지금까지 나를 계속 이겨왔고 너희 아버지도 이겨왔고 너희 형도 이겨왔고 마지막까지 이 상황에서도 나를 이기려고 하는구나. 이거더라고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구절에 이 야곱에다가 그냥 우리 이름을 넣어도 전혀 문장이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윗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이 묵상, 이 묵상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이겨먹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무엇과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아, 내 삶에 뭐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 그것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씨름하자고 걸어오신 것일 수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씨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 나의 끈질긴 자기 중심성이에요. 천성적인 재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이겨먹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는요, 이긴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패자입니다.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죠. 나중에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져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왜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고 너는 민족의 이름이 돼야 되거든. 이스라엘이 되려면 이렇게는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시는 거예요.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단 한 번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 부러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긋났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치면서 뼈가, 엉덩이 뼈와 허벅지 관절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어긋나면서 야곱이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천하장사였던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번역은 그곳을 엉덩이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엉덩이뼈는 인간의 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상징합니다. 타고난 본성을 상징하죠. 강한 본성, 질긴 본성, 지독한 자기 중심성과 자기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타고난 힘과 지구력과 자신의 잔꾀와 지혜, 이것이 하나님을 이기려 했던, 이겨 먹었던 바로 그의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마다 그 엉덩이뼈가 무엇인지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말주머니 좋고요. 어떤 사람은 친화력이 좋고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좋고,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실함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고요. 어떤 사람은 키와 외모가 크고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 연주와 작곡에 능합니다. 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주신 어떤 재능이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이것이 우리의 엉덩이 뼈가 될 수 있어요. 왜죠? 이것이 너무나 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게 하는 주된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선천적인 재능으로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를 가장 가로막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씨름을 걸어오셨는가? 넌 그 상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너가 너무 강하구나. 내가 너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하구나. 이제는 내가 너의 그 타고난 재능과 선천적인 본성을 쳐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니까 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기다려준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신 이유는 약속의 땅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고, 씨름을 걸어오신 이유는 야곱의 옛 본성,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철회하기 위함이고, 씨름을 걸어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려고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씨름을 하다가 이 사람이 아닌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자기를 당해낸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도 자기를 이길 수 없지만 자기도 이거 완전히 제압을 못하는 겁니다. 아, 이게 뭔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 당번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만드는데요, 결국 야곱의 옛 번성은 거기서 죽게 되죠. 26절인데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러면서 그 2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어긋났어요.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요. 26절에 어떻게 되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뼈가 이제 어긋나면서 힘이 다 빠졌어요. 근데 아직 이 팔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가장 약할 때에, 이제는 몸이 가장 약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된 거죠. 가장 약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에게 때를 쓰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십자가 사건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상하게 왼쪽 허벅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뼈가 틀어지면서 잘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낫겠거니 했는데 더 심해지는 거야 이게. 근데 제가 묵상하던 본문이 뭡니까? 이 창세기 32장 야곱의 허벅지를 치신 하나님, 왜 저를 치신 겁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묵상을 하던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별로 잘난 것이 없지만 너의 타고난 재능, 너가 노력해서 얻은 그 모든 것 신뢰하지 마라. 좀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귀하지만 너 그거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정말 나만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너의 타고난 어떤 목소리, 배경, 모든 것 다 의지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씨름을 거신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야 되는데
타고난 재능 어떤 그것을 의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구하고 신뢰하라라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야곱이 26절에서 구한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뭘까요? 무슨 축복을 구했을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성경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원칙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뭘 구한 거예요 지금? 은총. 야곱과 은총은 별로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움켜쥐고 속여서라도 쟁취하는 자에게 은총이라는 단어는 안 어울리는 단어인데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여겨주신 것이 다 이게 호의거든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다,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신다, 뭐 그러면 다 끝난 거거든요. 야곱이 뭘 깨달았냐면 평생 자기가 이렇게 움켜지려고 해도 그걸로 안 되는구나, 이게 다 실패구나.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은총을 내가 구해야 되는구나. 매달리는 거야. 평생 다른 것도 붙잡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은총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야곱이 브니엘에서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는 것이 진정 이기는 것입니다. 야곱을 꺾으신 하나님도 결국 그것으로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27절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취하는 자, 탈취하는 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 부분도 해석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너 지금까지 아버지도 이겼어, 에서도 이겼어, 라반도 이겼어, 심지어 하나님도 이겼어. 지금까지 너 그렇게 살아왔지? 너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다시는 야곱, 그렇게 이겨먹는 사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 이스라엘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는 다스린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엘을 쓸 때는 목적어로 쓴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쓰면 하나님을 이기다, 하나님을 다스리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엘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 너의 삶으로 다 이겨먹으라고 했잖아, 하나님도 이겨먹으라고 했잖아. 다시는 그 삶이 아니고 이제는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하고 너의 삶을 다스리는 그 삶이 될 거야.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홀로 남은 것 같고 인생의 치열한 씨름의 한 복판에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을 막고 씨름하는 그분은 하나님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물으실 거예요. 누가 너의 삶을 다스리느냐? 누가 너의 삶을 통치하고 있느냐? 누가 너의 삶을 명령하고 있느냐? 너냐 아니면 나냐?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하세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은 했지만 불안해서 두 대로 나누고 또 그래서 두 대로 나누고 또 두 대로 나누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가장 약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까? 그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탁 치셨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보는 것으로만 살았던 바울이요 사울이죠. 보는 것으로만 살았던 눈을 탁 치고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완전 항복하는 거예요. 그의 천성적인 어떤 재능과 그를 쳐버린 거죠.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주님이시군요. 이제 보는 것에 의해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삶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3층 정도 올라가서 그 놀라운 것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왜요? 이 가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마 안질이었을 거다. 눈에 뭔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의 눈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내 삶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때 그런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을 계속 그 눈의 가시와 같은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허벅다리를 절게 됩니다. 31절에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는 평생 저는 자로 살게 돼요. 근데 저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은혜였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절지만 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분예의 사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제는 너가 붙잡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어. 내가 너를 통치하고 있어. 그 사건이 계속 절 때마다 다리를 쩔뚝쩔뚝 할 때마다 그날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전 것은 불행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가장 약할 때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얼굴에 태양빛이 환히 비추게 됩니다. 자, 그것이 분예엘의 의미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가 분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예엘은 하나님의 얼굴인데 놀랍게도 해가 돋았대요. 그럼 베델 때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세요? 베델 때는 해가 지는 때였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해가 돋아요. 왜요? 이제는 내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 자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죠. 해가 돋고 그 빛이 그에게 환히 비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이기는 것은 여러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는 것은 진정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진정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온전한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